안녕하세요. 아정닭의 초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약정 기간이 늘어날수록 요금 할인이 커지기 때문에 보통 3년 약정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이때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인터넷을 해지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위약금이죠. 위약금은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반환하는 할인 반환금인데요. 이 위약금 계산 방법이 2018년 6월부로 계산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위약금은 12개월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13개월부터는 서서히 완만해지다 25개월 차부터 감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자동 산정 가능한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대로라면 1년 이내로 해지할 시 위약금이 적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1년 이내에 해지하시는 게 되면 가입 시 받았던 사은품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정말 크기 때문이죠. 대부분 반환 의무 기간이 1년 정도라 1년은 보통 꾹 참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2개월만 유지하면 사은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간혹 일부 상담원들이 고객님들의 해지를 막기 위해 위약금을 조금 더 부풀려 말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 위약금을 뻥튀기 하려고 위약금과 별개로 청구되어야 하는 원료금을 위약금에 함께 포함해서 부르거나 쓰시는 셋톱박스, 와이파이 기기 같은 장비의 배상금을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죠. 배상금은 분실 SC에 내는 것으로 장비를 반납하면 빠지는 금액이니 속지 마세요. 이쯤 되면 혹시 위약금을 안 내는 법은 없을까 고민하실 텐데요. KT, LG, SK 모두 위면 해지 조항을 약간에 두고 있습니다. 위면 해지란 약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보장과 부득이한 이동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봤을 때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 상품이 A회사 상품인데 이사간 건물이 B회사 인터넷 상품과 계약되어 있을 때 억울하게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 50%를 부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8월 1일부터 이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할인 반환금이 이제 전액 감면 처리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이 요금과 기기 임대료까지 모두 파악하고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회하는 두 가지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통신사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나 IP 인증을 통해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쉽게 각 통신사별 월 요금과 사은품표도 보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터넷 위약금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도움되셨나요?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아정당의 초혜였습니다. 안녕.